촌스럽게 나눠내서. 와! 할머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머니, 돈, 이거가 바로 문제였어요. 자, 그럼 답을 들어봅시다. 당신들, 아 뭐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보겠어. 싫어요. 도대체 알아서 해. 아니 짜서 너무 해줘. 왜 갑자기 바보고 그래? 왜요? 이 할아버지가. 난 역시 할아버지니까. 할머니. 할머니. I love 할머니. 딩가딩가딩가. 네, 그러면은 지금 유명한 거 원 나왔고요. 나 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나는 할아버지 나한테 물어보겠어. 모세야. 왜요? 너가 아주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5만원이 아닌 할머니! 할머니! 좋아! 똥똥! 네?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보조 할아버지께 하늘로 올라가서 보조 할아버지를 만나야 했어. 아이고, 탐이사. 안녕하세요, 보조 할아버지. 이제 물어볼 게 있어요. 네. 할아버지가. 안 들리는데. 괴물 네, 다음. 아, 아니, 안 끊었어요.
8개를 낼 건데요. 지금 5개 있어요. 네, 지금 하나 더 늘려주세요, 그래요. 아니요, 8개 있어요. 미안해. 8개 되니까 이것도 아주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왜 이렇게 이거 안 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은 저요. 저요. 내가 먼저 손 들었어. 네. 무엇에 먼저 하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Yes, sir. Sun, moon. Have a sun, have a moon. Oh, 금을 발견.
아버는 바로 다윗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누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하나, 더. 네, 여기에서 맞추는 사람, 이 마지막 퀘스천에 맞추는 사람은 적든 말든 저의 순환감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헛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 퀴즈는 힘들 겁니다. 자, 호주라 이제 가보셨는데요? 어? 아니죠, 전 이미 세 번째 맞췄고 제가 이기고 있죠. 아니에요, 이거와 상관없이. 잠시만요, 에스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세 문제 맞췄지? 두 문제, 두 문제.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랑 내가 맞추면은 동점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아니요, 동점이 된 게 아니라 만약에 모세님이 맞추면 바로 모세님 저의 신한다. 오! 나도 너무 매력적이야. 왕이었으면 바로 시랭의 다윗. 자, 이것은 이야기 퀴즈입니다. 자, 옛날 옛날에 손자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가다 보니 아침이 아니라 오후 19시가 되었다고 한다. 네. 그들은 오그, 아니, 아담에게 산을 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볼까? 수염을 깎아야겠네. 보세요. 자, 이렇게 삶을. 할아버지가 삶. 있고요. 손자가 있어요. 네. 할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는데요. 왜 할아버지가 꿈 중에 떠있지? 됐죠? 자, 이제 아,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산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에 집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었고요. 근데 할아버지는 여기 안에 있었고 손자는 물이 들어 밖에 나와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물이 들어 밖에 나와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산에 조금은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먼저 제 집으로 아! 쉬고. 그래서 집 안으로 달려가서 산을 막 타고 있으니까 막 할아버지는 다급하게 뭐라고 했어요? 바이바이. 따라따라.